수고 많았습니다. 현행 대통령 비서실 특별감찰반은 과거 이른바 사직동팀의 권한남용을 근절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는 첫째, 감찰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둘째, 감찰 행위는 비강제적 방법으로 첩보 수집을 하고 사실 확인한 것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어긴 사람이 오늘 증인으로 소환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입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내부 감찰을 통하여 비위가 확인되어서 징계 및 수사 의뢰되었고 이후 대검에서 해임되었으며 기소 처리를 기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작년 1월 저를 유죄수 사건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통합당 후보로 출마까지 하였습니다. 김태우 씨의 고발을 기화로 검찰은 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작년 하반기 전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판도 보고서 유죄 지시 내린 적 있으십니까? 아, 이소수 확인서 직접 작성하셨나요? 감찰 중단 과정에서.